Ничего себе, сказала я себе. Ничего себе. Чего не сказать? Уважаемые пассажиры, сохраняйте билет до конца поездки. Билет требуется для пересадки на метро. Ladies and gentlemen, please don't take it with you. Алло. Я вот к Измайловской приезжаю, и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А вы, ну, сейчас я буду там.네, 모스크바 14번 노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소음 정말 좋습니다. 베를린의 S반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차 내부도 상당히 깨끗하고 다음 역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사실 공항철도 아에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어떤지 몰라도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4번 노선은 상당히 좋습니다. 승차감. 네, 이스마일로브 역에 도착했고요. 메트로와 승차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타고 싶어하는 그런 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특징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이제 24번 노선이 지하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계속 지상 구간으로 유지가 되는지도 한 가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태까지는 베를린의 S반이랑 진짜 90%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러시아의 통신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열차 내부의 와이파이를 안타깝게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뭐 프리페이드 신 뭐 B라인이라든지 아니면 텔레 뭐 드바 뭐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번호를 하나 만드시면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Сейчас будет шоссе энтузиастов. Энтузиастов? Нижегородская. Платформа слев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платформа Фрезер. This is Андроновка.